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건 물론 맞기만 해도 이번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현장에 나가보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적지 않았는데요.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복합상가 주차장.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. 이번 달부터 과태료 50만 원 부과 대상. 단속반이 나타나자 황급히 차량을 뺍니다. 가게가 여기라서 지금 짐 날르다가 그런데 안 나와 있어야 됩니다. 장애인 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합니다. 장애인 차량이지만 주차는 불가한 차량. 더군다나 장애인은 타고 있지도 않습니다. 과태료 10만 원입니다. 아니, 오래기가 장애인이에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주차 불가라고 돼 있으시잖아요. 그건 잘 몰랐어요, 제가. 구청 주차장에도, 아파트 주차장에도 빈자리가 많지만 출입구와 가까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이 적지 않습니다. 연세가 많으시니까 모셔야 되니 뺀다고 좀 하는 거 아니야. 이중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이렇게 밀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가리게 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이 때문에 장애인 구역 근처에는 이중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지만 주차를 방해하면 5배인 50만 원이 부과됩니다. 의도 자체가 좀 나쁘다고 생각이 돼서 주차를 하는 것보다 주차를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의미에서. 청주시는 한 달간 사전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